진짜 이게 뭐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은 느낌인데 사자 성어 실력이 레전드급이잖아요. 아, 저는 이제 고등학교 이제 올라오면서 선생님께서 고등학교에 성어가 많이 나오거든요. 왜냐면 그 모의고사 같은 거 마지막 문제는 항상 이제 성어가 있는데 네. 많이 모를까봐 저한테 이제 엄청 큰 걸 주셨어요. 저는 이제 그거를 맨날 이제 외우면서 거기서 보면은 되게 좋은 말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. 그러니까 인생에서 약간 좀 맞아. 좋은 말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 중에 뭐 뼈에 이제 새겨서 잊지 네. 않는다. 뭐 갑골란망. 갑골란망. 근데 이게 하나를 딱 알면 또 비슷한 게 되게 많나요. 네. 뭐 갑골란망도 있고 갑골 뭐 명심 뼈에 새겨 명심 하겠다. 갑골 명심도 있고. 아, 그걸 명심. 네네네네. 뭐 갑골 통한 뭐 등등등 이게 많거든요. 갑골 통하는 뭐 통하는 뭐.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 해야 되지? 뼈에 그러니까 너무 아파. 그러니까 사무쳐서. 사무쳐서 내는 아픈 그런 거를 네, 이렇게 그렇게. 갑골 통한. 아니 강원군도 사자성어 좀 알아요? 토사구팽 알아요? 네. 아니 저 그거 처음 들었을 때. 토사구팽. 그 쭈리반인 줄 알았어요. 아, 네. 또 뭐의 쭈리반인 줄 알았어요? 네. 토하는 사람 구하는 팽수. 걔를 이제 삶, 삶는다. 먹는 게 삶다, 네, 이런 그, 말이니까. 그러니까 좋게 쓰다가, 요긴하게 좀 쓰다가, 이게 쓸모가 없어지면 이제. 약간 비슷한 건 달성스매시네, 달성스매시네. 감탄고통이라는 말도 있어요. 네네네. 감탄고통까지, 야. 이게 연관이 다 돼요, 연관이 다 되니까. 좋은 말이야. 근데 이제 한국 사람보다 한국말을 더 잘하는 조나단은 일부러 이거를 좀 이용할 때가 있죠. 못하는 척할 때가 있어요. 못하는 척을 요즘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. 제가 이제 서울에 이제 올라오면. 잘 곳이 이제 많이 없어가지고 저희 에어비를 이렇게 해요. 네, 이렇게 하면 이제 다 같이 쓰는고 하는데 아 여기 방에만 있어야겠다. 왜 나가면 또 이제 외국인이고 막 또 여기 말도 거기 근데 피곤했거든요. 왜냐면 나 좀 쉬고 싶으니까. 예, 쉬고 싶으니까. 네. 그래가지고 아 방에만 있어야겠는데 칫솔이를 제가 안 챙기고 들어온 거예요. 원래 이제 그 주방에 있는데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고 해가지고 제가 나와가지고 where is it? 칫솔? where is it? 칫솔? 잘 그랬어요. 자 여기까지 했으면 됐는데. 이제 where is it, sir? 야, 치수 치카 치카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. 야, 치수 치카 치카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. 치카 치카는 한국에 살아야 안 쓰는 거야. 이거 발음이 너무 정확하다. 치카 치카는 야 이거는 치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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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I don't know, I don't know 이러니까 여기서 많이 본 거 같은데 이런 형이가 보는 거예요. 근데 결국에 이제 들켰죠. 아 전화 다니 걸 다 알아. 예, 알아봐가지고.